11만 4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의 테마는 스마트폰 의료기기 생체인식이 가 있습니다. 크루셜텍 은는 동사는 광 모듈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로 출범한 휴대기기 입력장치 전문기업으로 2001년 4월 20일에 설립된 바이오 트랙패드, 옵티컬 트랙패드, MFM/PL렌즈 등 크게 세 가지 휴대폰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중 바이오 트랙패드가 주력 생산 휴대폰 부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지문인식 솔루션의 핵심인 센서 IC, 알고리즘, 모듈 패키징 기술 전체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지문인식 원스톱 솔루션 기업임. 기업 개요 대시 모바일 입력 솔루션 업체로 옵티컬 트랙패드 및 이를 활용한 초소형 모바일 지문인식 장치인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 제품을 생산함. 대시 바이오메트릭 트랙패드를 이용한 휴대폰용 지문인식 모듈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며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대시 베트남 생산법인인 크루셜텍 비너와 미국 판매법인 크루셜텍 USA, 중국 판매법인 크루셜텍 SG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업황 부진에 따른 모바일 트랙패드, PL렌즈, 레드 플래시 모듈 등의 수요 위축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다소 축소. 관계기업 주식 손상 차손 발생 등에도 법인세 비용 제거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인 Z플립형 지문인식 모듈을 추가 공급이 기대되나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상반기 외형 회복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크루셜텍의 시가총액은 2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크루셜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4위입니다. 크루셜텍의 상장 주식수는 229만 6131 주입니다. 크루셜텍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크루셜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6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8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1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9배, 4,3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1억 원, -209억 원, -1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1억 원, -161억 원, -140억 원입니다. 크루셜텍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7번지 81%이고 유보율은 30.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셜텍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영원보다 18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6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크루셜텍의 종가는 1850원이며 주가가 크루셜텍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크루셜텍은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크루셜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